자, 테크니파이버 새로 나온 라켓, 그 카보플렉스 125인데 라켓은 이뻐요. 이 끝에 범퍼 없습니다. 이 범퍼 없고요. 아이라켓처럼 이렇게 분홍으로 되어 있고 라켓은 이렇게 흰색. 지금 제 친구 건데 제가 갖고 왔어요. 시타해 보겠다고. 라켓은 스트링은 팩토리 스트링이고 그립도 팩토리 그립이고 여기 부분은 쇼박이 사인도 이렇게 있어요. 보일라나 모르겠네. 이걸 한번 쳐볼게요. 라켓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아요. 신기하네.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. 무겁네. 무겁네. 무거워. 아, 무거워. 씨. 마음대로 안 되는데? 무거워. 이거 내가 라켓 프랩이 느린 사람은 거의 극악의 라켓이 될것 같아요. 가장 궁합이 안 맞는 라켓. 내가 라켓 프랩이 빠르다. 그러면은 좀 이게 잘 맞을 것 같은데, 이게 프랩이 느린 사람 같으면은 잘안 맞을 것 같아요. 라켓은 되게 안정적이네. 진동도 없어요, 일단. 진동도 없고, 안정적으로 나가는데, 모르죠. 스트링을 바꾸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근데 일단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긴 해요, 상당히. 그러면 이번엔 드라이브를 한번 쳐봅시다. 자, 옮겨서. 무거워, 씨. 무거워. 왜 이렇게 무거워? 이거 확실히 라켓이 진동은 없어요. 되게 안정적이긴 해요.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라켓 프랩이 느리면은 무겁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걸 쓰려면은 라켓 프랩을 되게 빠르게 올라가 줘야지 이 라켓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상 무게가 무거워. 근데 무거운데, 무겁긴 한데 쓸만하네요. 이거 줄 갈고, 그립 갈고, 이렇게 라켓 빨리 올리는 거 적용만 하면은, 뭐, 괜찮을 것 같습니다, 라켓. 아무튼, 라켓은 이쁘고요. 28만 원이래요. 아, 너무 비싸다, 근데.